설날을 맞아 도심 속 핫플레이스 SMT 서울에서 떡국의 기술을 선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슬기 특파원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레드벨벳 멤버들이 명절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기, 아유. 엄마 아빠 TV 나왔어요. 저기 거기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저기 꽁트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슬기 씨.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슬기 씨. 네, 이곳은 축제 현장입니다. 축제 뭐라는... 해피린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저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기 SM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로 이곳 SMT 서울에 모였습니다. 어디라고요? SMT 서울! 오, yes. 음식으로 맛을 전하고 이야기로 사랑을 전하는 맛의 메신저 MC 슬기입니다. 환영! 네, 환영 네, 부탁해요, 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아니, 멤버들 설날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떡국! 잡채! 까치! 전! 소갈비찜 용돈! 세배! 아 맞아요. 아. 가족에 관련된 거랑 음식에 관련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떡국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떡국을 먹어야지 한 살을 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먹을래요. 안 먹어. 나 이제 먹기가 싫지. 그럼 안 만들래 오늘. 저 예전에는 두 그릇씩 먹고 그랬거든요. 아, 지금 이제 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해피니스 요리의 기술. 뭐라고요? 네? 요리의 기술! 우! 그럼 먼저 저희를 도와주실 SMT 서울 오늘 누가 계신가요? 네! 특별! 다행이다! 분이 계십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네. 어. SMT 서울 김유진 셰프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SMT 총괄시보 김유진입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중간하세요. 아, 네, 주세요. 자, 오늘은 특별히 설날을 맞이해서 네. 최초로 최초인가요 혹시? 네, 최초로 요리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아~ 네. 특별히 오늘 주제는 네. 레드벨벳이 올해 하고자 하는 그 기운을 그렇죠. 담아서 열정 그리고 레드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와우 레드. 네. 각자 그 팀을 이뤄서 그 재료를 각각 선택해서 네. 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가 있는데 네. 각자 선택을 해서 두 명씩 팀으로 나눠질 겁니다. 뒷면에는 레드와 벨벳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는데 아~ 자기 사진을 뽑는 건가요? 아, 그 상관없어요. 아, 안 아, 자기 사진 좋아하시면 뽑으셔도 돼요. 아, 제가 아니라서? 아, 네. 오, 제 아니에요. 저는 아이린 언니를 뽑겠습니다. 그럼 저는 예리를 뽑겠어요. 자, 웬디야. 아, 저 뽑기 싫은데요. 슬기 뽑기 싫은데. 자, 하나, 둘, 셋! 뭐야? 여기다 이렇게 공개하죠. 어, 레드 팀! 어, 예! 어딨어? 벨벳 어딨어요? 아, 레드 팀이 만드는 재료고요. 아, 이러세요. 네. 벨벳 팀. 네. 아, 근데 우리 아까 팀이 좋았잖아요. 팀이 좋았어요. 벨벳인데. 아, 또 만났네, 이거. 아, 또 궁금합니다. 네. 이 재료를 뭘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걸 알아서 하죠.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아, 어려워. 어렵습니다. 오, 나 이거 떡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다 넣어요, 우리. 요리 시작하시고 네. 오늘 선정된 요리가 SMT 정식 메뉴로 아, 진짜요? 어떡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놔주세요. 자, 요리 시작할게요. 네. 공정한 대결을 펼쳐보이자. 이거 없어야 돼. 마늘을 썰겠습니다. 저 엄지손가락 조심하세요. 네. 저 마늘을 너무 크게 괜찮아요. 크게 먹는 거죠. 이리 씨. 네? 양파를 하실래요? 양파 아니, 좀 아니, 치울 아니, 거예요. 양파는 제가 마늘 할게요. 아니, 양파 아니, 하세요. 제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 다지면 돼요. 아니요. 다지는 잠깐만요. 저 양파 매워서 싫어요. 잠깐만. 아, 피디님이 다 고기를 먹고 계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니, 어떡하죠? 먼저 팔아 가셨어요. 이게 지금 뭐 하죠? 떡국이죠? 그렇죠. 재밌네요, 요리. 칼에 마늘이 자꾸 다닥다닥 붙어요. 아이고. 소리가 좀 더 맛있다. 기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아, 웬디 언니가 저보다 칼질을 못해요, 여러분. 너보단 얇게 쓸었습니다. 제가 해줄게요. 제가 이게 아유. 슬라이스. 제가 카메라 좀 끄고 가도 됩니까? 당신이 마늘 너무 두껍게. 네, 빨리. 빚고 있어요. 너 양파 좋아해? 양파
좋아해.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너무 많아. 양파는 조금. 양파는? 아니, 우리 마늘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마늘은 마늘 맛이죠. 저희 마늘 파티 됐어요. 아, 어느 정도. 자, 고기 어느 정도 익으면 고기를 익혀야죠. 잘, 잘 가고 있어요? 고기요. 불로 세게 해가지고 불만 세게요? 네. 마늘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어, 네. 괜찮아요? 예. 네. 자, 야, 괜찮아. 우리 이제 마늘로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육수? 육수 넣어야 돼요. 넣어주세요. 투하. 육수를 투하하겠습니다. 불을 조금 세게 해야 될 텐데. 셰프님. 네. 대기는 고추장이고 이건 다대기. 다대기는 뭔가? 다대기는 고춧가루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이제 조미료가 되는 거. 고추장, 고추장. 네. 아. 이게 넣으면 맛있을 텐데. 아 그래요? 다 이걸로 넣읍시다. 네. 아, 그러면 다대기 넣고 네. 적극 반영. 떡을 넣고. 떡은 지금 넣어야죠? 지금 넣어요? 네. 네. 떡부터 넣어요? 다대기 말고. 네. 네. 아 떡을 너무 넣겠습니다. 네, 잘 되겠습니까? 저희 보지 마세요. 거의 끝났어요. 아, 너무 너무 쉬운 거예요. 당신들 거나 잘하세요. 어디 간은 여기 이제 소금만 네 이거랑 먼저 하고요. 마늘 다대기를 풀어주세요. 제가 매운 걸 원하면 이거 네 아 매운 거 넣어야죠. 살살하세요. 괜찮아. 요리는 터프하게 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 맛있어. 냄새가 좀 좋은 것 같아. 아 지금 먹으면 어떡합니까. 맛있어요. 고기가 익고 있다. 저희는 매운 떡국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있겠는데? 그쵸, 저희 잘 만들었죠? 네. 저희 비주얼 좋다고 직접 받았어요! 야채 좀 더 넣지요? 야채요? 네, 네. 뭐 넣을까요? 저거 햄버거 썰어야 되는데? 배추 썰어서? 배추를? 실은 씻겠다. 실은 떡국 만드는 거 레시피 보고 와서 어떻게 만드는지. 배추? 조금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국물이 지금 많지 않아요. 파를 잘라보겠습니다. 오, 소리가 좋은데? 어. 요리가 이렇게 재밌다니. 시식은 제일 진짜 잘하고. 아, 내가 슬기가 시식을 잘했어. 내가 간을 잘하고 있어. 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아까 시도 맞았는데. 저희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간을 조금 더 해야 돼요. 언니가 드세요. 어때요? 매워. 매워요? 어떡해. 우리 맵대요. 우리 가만히 있어. 어떡해. 너무 졸리면 안 되려나? 다 된 것 같아. 그치? 저희 약간 전골 다 같아요. 지금 전골. 아 맛있어 근데. 맛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새우랑 이걸 넣어서. 어 근데 매운 떡볶이 괜찮네요. 다대기 조금 넣을 거예요. 괜찮아요? 소 요리는 큰 손이죠. 허, 이것도 방법이 있어. 담아야 돼. 예쁘게. 가면 한 번만 더 빠져. 어때요? 베베팀. 예. 싱거운 것 같습니다. 소금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싱겁진 않아요. 괜찮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도 담겠습니다. 예. 예쁘게 담아주세요. 네. 만들어졌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완성! 완성! 베베팀 완성! 그건 뭐예요? 이거 새우 먹고 싶어. 아, 이거 비주얼부터 좋은데? 아, 색깔도 먹기! 보기 좋은 게 맛도 좋을 것 같아요. 안 되겠어. 당장의 메뉴로 어떤 것 같아요? 진짜요? 나중에 여기서 확인할 거예요. 아, 진짜인데? 진짜로요? 네. 진짜 그 정도예요? 네, 저희 것도 드셔보세요.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제가 위에 잠깐만요. 데코레이션을 드시기 전에 소스 좀 넣어. 조금만 뭔가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양파. 야, 된장찌개 아니 된장국 아니에요. 이거 국 아니라 설마 떡국 같은 전골이에요. 감자탕 아니에요? 감자탕 떡국이에요. 떡국이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근데 이거 하니까 예쁘다. 이거 Korean style 된장찌개 같은데. 발음이 좋네. 진짜 된장찌개 같은데요, 근데.
야, 뭔가 거추한 게 전국 같다. 떡국이에요. 사골. 걸쭉한 사골. 와, 이거 신세계인데 이 맛이. 아, 신세계네. 그 우리 그 점심 반상회 할 수 있을까요? 진짜요? 네, 진짜. 벨벳 저희는 맨 처음부터 떡국을 만들려던 게 아니었어요. 전골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레드 떡잡채. 레드 떡잡채. 요리에 강도를 봤을 때 이게 좀 어려운 요리거든요. 이게요? 네. 완전 쉬워 보이는데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완전 어려운데? 어려운데? 네, 뭐 좀 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저희도 썰기도 없어요. 칼, 제가 칼을 얼마나 쓰, 얼마? 여기는 90점. 와. 85점. 85점 괜찮아요. 지금 또 저희 두 번째 요리 중이거든요. 여러분 끝났다고요? 끝났습니다. 그럼 서로 먹어볼까요? 맞아. 먹어보자. 맛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식었는데 셰프님 표정이 먹어봐라. 야, 먹어봐라. 맛있어 진짜 묘해. 정말 고생해요 신세계를. 나 신세계 중간만 버섯 좀 가져갔었어. 아 장난하나 진짜. 근데 너네 모르더라? 뭔가 비었어. 밥까지 나눴었어. 지글지글 소리 나요. 마늘도 넣어주세요. 새우는 그냥 우리 디저트로. 새우를 좋아하는데 새우를 안 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당면과 함께. 묘한 거 맛있긴 한데 묘하지. 되게 전골 같지. 약간 말하지 마. 말하지 마요. 그냥 먹어. 같은 그런 느낌. 순대국이 이 맛이야? 아니 이런 그런 류의. 좀 살 식었지. 오 맛있지. 자 이렇게 저희가 두 팀이 요리 대결을 한번 펼쳐봤는데요. 네 아, 요리 대결 펼쳐봤죠. 축제 현장입니다. 아 왜? 아, 자꾸 아까부터 축제. 자꾸 처음 만든 거 치고 다들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나중에 숙소에서 꼭 다 같이 해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맛있고 메뉴로도 올린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단 셰프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셰프님께 우리 박수 한 번. 계속 힘을 주셨어요. 요리를 네. 할 수 있게 장소를 제공을 해주신 SK 서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